에서는요, 이강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의 강사님은 이제 온전한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님이시자 다양한 저서, 신문 방송 그리고 기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9년도부터 애터미 임원진과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기업 컨설팅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 현재 그 초르카 윤정구 교수님과 초르카의 인연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도 하신데요. 네, 오규덕 대표님을 모시고 애터미 지속 가능성의 조건에 대해서 강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규덕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규덕입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김지혜 박사님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고, 저는 비학문적으로 조금 농담과 진담을 섞어가며 편안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고 기업의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요, 소리 보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시죠? 네네. 네, 소리가 뭐또 들린다고 가정하고, 뭐 제가 주로 한 12년 전부터 한 5년 전까지 방송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기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리고 청년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이 방송에 나가면 돈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주냐면, KBS나 SBS나 뭐 이제 MBC 같은 데는 1분당 18,000원씩 줘요. 그래서 제가 10분 막 얘기하면 18만 원을 주는 거죠. 라디오는 금액이 좀 다운됩니다. 라디오는 이렇게 1분 얘기하면 8,000원씩 줘요. 뭐 아침 방송 김방희의 뭐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체 흐름들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라디오라서 그런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규덕이고요. 저는 그냥 오쌤이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 쪽을 너무 많이 돕다 보니까 대학 강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기업의 조직 개발 컨설팅이라고, 뭐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더 좋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애터미와의 첫 만남은 2019년 1월이었습니다. 물론 2018년부터 인사팀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었지만, 공식적으로 애터미 본사 직원들하고 만나는 거는 2019년 1월이었는데, 이게 애터미 이전 본사 강당이었었어요. 굉장히 빡빡한 공간에서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워크샵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쪽 여기 신사업으로 그 이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처음 만나고 나서 애터미에 대한 이해를 점점 더 깊게 할수 있었어요. 조금 제가 컨설팅하던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달랐어요.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박강규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좀 새로웠고, 조직 운영하는 방식의 원칙들이 주로 교과서적으로 이상적으로 꿈꾸었던 것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서울에 있는
이런 해외 글로벌 기업 컨설팅 펌들이 여러 있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또 대기업에는 인사 팀장들하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공주에 이런 회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제가 그 보니까 몽상께서 학교를 막 처음 만들기 그 시점에 제가 이렇게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계속 관찰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뭐 해외 법인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좀 해보는 경험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 다 같이 모여서 문제해결 워크숍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세미나들을 하면서 주로 본사 직원들을 저는 주로 만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애터미를 만나면 만날수록 되게 놀라운 곳이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놀라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회장님의 모자도 놀라웠지만 회장님의 그 말과 행동이 얼만큼 일치하는지를 제가 면밀히 보았습니다. 왜냐면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인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말과 행동의 갭은 가능한 줄여야 됩니다. 너무 폭발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애터미라는 회사는 정말 그 말대로 하려고 노력하는가? 회장님의 삶은 정말 그러한가? 뭐 이런 저는 개인적 탐구와 호기심으로 계속 보았었었고, 보면 볼수록 되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종훈 교수님하고 그 전부터 이제 교제를 하면서 다양한 기업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정신과 철학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 몽상을 만나면 만날수록 윤정 교수님이 썼었던 황금속주에 나왔던 기업의 경영 원리와 진성디저집에서 나왔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몽상의 삶하고 상당히 비슷한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몽상께서는 이 사실을 학문적으로 알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과 몽상의 메시지와 삶은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학문적으로 서로 매핑시켜서 좀 조사해보고 확인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 개인적 호기심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몽상하고 윤정원 교수님을 만나게 해드렸습니다. 서로 뭐잘안 맞더라고요. 윤정원 교수님은 학자셨고 박학기 회장님은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학자와 비즈니스맨과는 잘안 맞잖아요. 잘안 맞았어요. 근데 서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제가 윤종훈 교수님, 제가 주로, 애터미의 임원들이 되려면 제가 교육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임원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원 교육에 윤종훈 교수님을 모셔서 함께 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그 임원들 후보자들이 윤종훈 교수님의 책을 읽고, 즉, 황금수도꼭지나 진성전시북을 읽고 반응하신 걸 보았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애터미에 오래 있었던 그 임원급의 사람들이 윤종훈 교수님의 책을 읽고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에 있는 모습과 우리 회장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이런 얘기를 그들이 하더라고요. 아, 내가 보기는 잘 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좀 몽상께서 지금 기업을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학문적으로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학문적 탐구가 의미가 있다면 책을 좀낼 필요가 있고 이 책의 의미가 있다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술지에 실릴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윤종훈 교수님에게 이제 제안을 했죠. 교수님 한번 한 2년 정도 연구를 좀 해봅시다. 그리고 교수님이 연구했던 그 연구의 궤적과 애터미가 어느 정도 매핑되는지 그리고 연구를 해본 다음에 매핑률이 높으면 그걸 책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뭐 그럽시다. 뭐 책을 쓴다는 보장은 못 하겠는데 일단 연구는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회장님을 만나고, 데니 대표, 스카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일본 사업자부터 해서 박정수 임페리얼, 모든 임페리얼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들과 인터뷰했고, 또 임원들을 만나고, 해외 사업자 리더들을 만나고, 조직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에 올린 영상들을 계속 보셨어요. 이 사업자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감각적으로 움직였는데, 윤정우 교수님은 일일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보시더라고요. 회계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외부 감사기관이 이렇게 레터미를 분석한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사업자의 내용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잘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때 첫 타임에 강의하셨던 김지무사 박사가 붙어가지고 같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 윤재훈 교수님께서 이거 책을 쓸 만한 가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이게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기업들 LG나 SK 쪽에 윤종 교수님이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사실 태생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게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잖아요. 즉, 태생, 회사가 생길 때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각종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기업으로 자란 거예요. 근데 윤 교수님은 그런 후보자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개국 이상 정도의 글로벌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정말로 목적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고 하는 지속적인 관찰들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꽤 그런 기업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못 찾다가 한 1년 정도 넘어가면서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매핑되는 요소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하면 존스 홉킨스 병원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도 세계 랭킹 안에 들어요. 근데 1등은 아닌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US Today지가 계속 매년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제가 2010년 전부터 계속 그 트렌드를 봤는데, 2022년도 자료를 한번 볼게요. 2022년도의 자리를 보면, 여기 이제 세계 랭킹을 보죠. 여기에 보면 1등이 메이요 클리닉이라는 병원이고, 그 병원은 로체스터, 그러니까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로체스터 시에 있는 병원이 세계 1등이에요. 2등이 클레브랜드, 3등이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4등이 토론토에 있는 병원이고, 존스 홉킨스 병원 여기 6등에 있네요. 6등. 볼티모어에 있는 6등이 이제 존스 홉킨스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이 병원이 수십 년 동안 항상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병원의 역사를 보면 10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100년이 넘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이 병원을 조사했어요. 윤정은 교수님이 애터미에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경영학적 분석하고 세무자료 보고 뭐 사업자들 만나고 하는 것처럼, 이 미국에 있는 경영학자들이 이 메이요 클리닉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책을 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밀이 밝혀진 거죠. 이 메이요 클리닉이 왜 여전히 1등 병원인가?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걸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 병원이 100년을 넘게, 즉, 지속 가능성을 유지했던 거죠. 한 요인들을 분석했어요. 어떤 요인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대면으로 못 보니까 지금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상상해 보세요. 왜저 메이어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100년을 넘게 지속했고, 생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 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얘기한 건 100년 동안 지켜온 가치가 있었대요. 메이어 클리닉. 근데 이 메이어 클리닉이 가치가 뭔지 아세요? 되게 단순해요. 메이어 클리닉이 100년 동안 지켜온 가치는 바로 이거예요.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한다가 메이어 클리닉의 가치예요. 되게 재밌죠? 애터미의 가치하고도 약간 비슷해요, 사실은. 메이어 클리닉이 이것으로 모든 의사 결정을 했어요. 이것으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메이오 클리닉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중환자실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병원 가면 중환자실 있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개념이. 근데 메이오 클리닉이, 야, 이거 아픈 사람들만, 위급한 사람들만 모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면. 근데 그것이 지금은 노멀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병원이 채용하죠. 협력 진료를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이비인후과, 뭐 비뇨기과, 뭐 내과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그 과들 간의 협력 진료를 최초로 메이오 클리닉이 시도했어요. 과거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원에는 응급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응급실 없었어요, 병원에. 근데 메이오 클리닉이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료를 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응급 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필요를 채운다는 게 무엇이지? 아, 그러면 응급실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들이 와서 먼저 조치 취하고 그 다음에 의사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서 응급실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노멀이 되었죠. 응급실 없는 병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1등이 목표가 아니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하겠다는 거예요. 재밌죠? 엄청 재밌죠?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되게 너무 멋진 말인데, 이거를 발견하는 거죠. 어느 날, 트럭을 운전하는 여자 운전수가 배가 아파가지고, 이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을 지나가다가 이 병원에 왔어요.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려면 지금 당장 입원해서 3일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운전수가 입원을 꺼려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의료진들이 저분이 왜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왜 꺼려 할까 알아봤더니 딱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트럭 안에 애완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입원하면 누가 애완견을 볼 것인가. 두 번째, 저큰 트럭을 병원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놔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의료진이 그 사실을 안 거죠. 그 사실을 안 메이어 클리닉의 의료진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3일 동안 애완견을 봐줄 직원을 섭외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을 섭외했죠. 그래서 그 개를 그 우리 메이오 클리닉 직원이 3일 동안 봐주기로 약속했고, 또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진 중에 트럭 운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섭외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그 차를 안전하게 이동해서 주차를 시키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의료인의 행위는 뭐죠? 아픈 사람을 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의 애완견을 돌봐주는 것과 그 트럭을 안전하게 위치시켜 주는 건 의료행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무 시간에. 왜 그랬냐면 환자의 필요가 최우선이라는 이들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와 목적은 기업을 굉장히 멋지게, 그다음에 100년을 넘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발견했던 거죠.
그러면 좀 한번 물어볼게요. 애터미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애터미의 목적과 가치는 박한길 회장님인가요? 박한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애터미는 끝인가요? 박한길 회장님이 지금 막 아프시면 우리 사업자의 사업은 중단되는 건가요? 우리의 그 보너스 체계와 수당 체계는 무너지는 건가요? 박한길 회장님이 없으면 우리의 동기부여의 중요한 틀은 없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의 목적과 가치는 이렇습니다. 애터미의 목적은 고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고객은 여러분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책에서는 성공의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애터미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애터미는 이 기준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이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의 전략과 방법론을 도출해야 돼요. 만약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저 목적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사업자들은 공식적으로 항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터미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애터미는 100년 이상 갈수 있습니다. 그래야 애터미는 지속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야 애터미는 박한길 회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영원히 유지될 수 있어요.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넘버 원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애터미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터미 DNA에 있죠. 사실, 책에 나와 있죠. 사실 제가 보니까 애터미의 DNA 책 안에 있는 것들이 애터미의 가치예요.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가치는 바뀌고 폐기될 것들이 있어요. 제 관점으로 보면. 폐기되지 않으면 않을 때는 그것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경영을 애터미는 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경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뭐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저의 그것이 전제 목적이니까. 이거 보면서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보면서 메이오 클리닉이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과 애터미의 목적이 여러분 사업자들의 성공과 모든 사업자들의 동일하게 성공의 민주화를 경험해 내는 것은 맞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순간 애터미의 지속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박한길 회장님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느냐 이슈가 아니라 박한길 회장님이 만드신 이 애터미의 목적이 더 선명하냐, 저 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없어지느냐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저는 이제 컨설턴트니까 계속 관찰을 좀 많이 하죠. 박한길. 옹상은 어떤 분인가? 진심인가? 저 말이 진짠가? 막 이런 얘기.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계속 저는 그런 관찰들을 하는 게 저의 직업적 특성이니까. 이런 목적과 가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딱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몽상이 직장 생활 했었던 경험에 기반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몽상이 한 17년, 18년 정도 되게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거기서 느꼈던, 조직에서 느꼈었던 그 경험의 결과 저렇게 만드신 거고, 몽상께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성경적 중요한 원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고 많다고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김지은 박사께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초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애터미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애터미 DNA라는 책과 초벽화 이 책은 단순히 그냥 학문적 도서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저하고 윤 교수님하고 김지은 박사는 시계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시계탑은 어떤 거죠?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지금 몇 시지? 지금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할때 시계탑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 할때 우리의 행동의 기준과 우리가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은 어디지? 했을 때 여기를 봐야 됩니다. 애터미 DNA와 초백화에서 나왔던 지향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시계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몽상의 모든 혼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몽상을 대를 이어 우리가 직조복제, 또 김진 박사가 직조복제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직조복제는 이것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 몽상의 날줄이 있는 거죠. 이 몽상의 날줄에 우리의 시주를 연결해서 새로운 초뷰카 시대의 뉴 노멀을 만들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한편 절반은 우리 사업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경제적 자유가 전부일까요? 사회적 자유를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조직 속에서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영향력이 사악한 영향력이냐, 진짜 선한 영향력이냐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몽상은 존재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너머에 무엇은 없을까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정말 윤리적 자유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이슈예요, 사실. 그래서 아마 우리 애터미 세계에서 얘기해 보면 윤리적 자유는 진정한 윤리적 자유의 어떤 시점은 크라우마스터나 임페리얼 정도는 되셔야 이걸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몽상백조 두 날개를 지을 때 윤리적 자유가 없으면 한쪽 날개를 잃어버릴 거죠. 이세 가지를 내가 구현하고 경험하고 또 세상과 사회에 영향력을 줄때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애터미에서 제가 이제 인사 조직 컨설턴트니까 이제 애터미의 여러 가지 인사 제도를 할때 제가 조금 요만큼 도와주고 있고 애터미의 교육 아직 제가 사업자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준비 중이지만 사람들의 교육들을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표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학문적으로 보면, 경영의 시대에는 단계로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량 생산의 시대를 맞이했었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근데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풍족해졌지만, 너무 많은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거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필요하죠? 경쟁 우위가 필요했습니다.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때 마케팅 기법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 아까 김진 박사께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함이 증가하고 복잡성이 더 복잡해지고 변동이 심하는 거죠. 어제의 성공이 오늘과 내일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창조적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죠? 거기에 맞게끔 대량 생산 시대에서는 규율과 통제가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시대에서는 외재적 보상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불확실성 시대에는 목적의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의식이라는 게 뭐죠?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는 없어지는 거죠. 지도가 아예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나침반인 거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그 나침반의 방향의 그 N점, 정북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유가 시대에서는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나침반이 있느냐가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 구성원들과 리더들에게는 이두 가지의 교육을 항상 시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 자신감이고요. 두 번째는 근원적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조건적 자신감이 뭡니까? 이거는 이전에 김지은 박사께서 정신모형 1과 정신모형 2 다소 좀 학문적인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신모형 1은 이거예요, 이거. 내비게이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노하우. 어떻게 하면 내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엑셀 몰라도 되니까 지금 엑셀 모르면 큰일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 뭐 없어도 상관없었지만 지금 스마트폰을 뭔가 작동하지 않으면 뭔가 잘 이렇게 동시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 맞추어서 뭔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죠. 지도가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지도로 차를 몰고 가보세요. 가던 길이 막힙니다. 새로운 길을 못 찾아요. 그런 의미의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거를 회사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전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성. 저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근원적 자신감이에요. 방향이죠. 이 나침판인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사업하고 내가 사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목적은 무엇인지. 목적은 샤론 로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맞나요? 크라운, 뭐 임페리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목표인 거죠. 더 너머의 것. 정말 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진짜 이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직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저는 사업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분들에게 근원적 자신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애터미 DNA와 초유가 책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업자들에게 조건적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업자에게 전문성이라는 게 뭐죠? 좀, 좋은, 뭐, 이렇게, 이목구비? 뭐 센스? 온 있는 센스? 말하는 능력?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표면에 있는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저는 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더 심층적인 어떤 조건적 자신감, 전문성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저는 어저께 뭐, 우리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업자들하고 발표할 건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우리 애터미의 인사, CHRO인 최은영 이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은영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거는요, 컴패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컴패션을 한국말로 하면 긍휼감입니다. 긍휼은 뭐냐면 상대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느껴야 되고
두 번째,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느낀 다음에 그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을 긍휼함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자에게 방향감각 중요합니다. 전문성 중요합니다. 전문성의 근원적, 심층적 핵심은 긍휼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과 함께한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의 행동이 짧은, 단기적인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또 하시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속으로 갈망하는지, 그의 아픔들을 내가 진짜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를 성공시켰다는 진짜 그 어떤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가 있는지가 더 근원적인 우리의 성공을 이끄는 그런 요소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몇 가지의 의견을 던졌는데, 하나를 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뭐 성인군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돈 버는 겁니다. 왜 버냐는 얘기죠. 왜 우리 부자 되려고 하는 얘기죠. 그 이상의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직급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보너스를 그때 그때 많이 받는 것, 그거는 표상의 이슈인 거고, 진짜 사람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진짜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를 성공시키려고 하나하나 복돈을 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급 도전이고, 직급 상승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정말 오늘 두 분의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국화 리더 양성 과정에서 이제 오스텐 클라라님, 그리고, 윤종구 교수님의 이런 과정을 듣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저희가 그냥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 이러한 가치와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라는 언어를 배우는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런 감동의 시간들이 오늘 되셨으면, 네, 좋기를 바라면서, 네, 정말, 두 분의 강사님, 클라라님과 우리 오쌤에게, 네, 정말 귀한 강의 해주신 두 분의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